안녕하세요. 영양사 김태미입니다. 오늘은 봄동으로 겉절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단체급식 500인분 재료와 양념 안내입니다. 봄동을 먹기 좋은 크기로 다듬어 썰어주세요. 쪽파는 3cm 길이로 썰어주세요. 양파를 채 썰어 소금, 설탕, 식초를 넣고 절여 쏘쿠리에 건집니다. 천일염을 넣고 약간 절여지도록 소금물을 만듭니다. 봄동을 여러 번 헹궈 깨끗이 씻어주세요. 소쿠리에 건져 물기를 빼주세요. 볼에 절여진 봄동을 넣습니다. 새콤달콤하게 절여진 양파를 넣어주세요. 고춧가루를 넣어주세요. 다진 마늘을 넣습니다. 곱게 간 새우젓을 넣습니다. 골고루 섞어주세요. 내시렉 키스를 넣습니다. 쪽파는 무치는 중간에 넣어도 되고 마지막에 넣어도 됩니다. 싱거우면 소금을 첨가합니다. 완성된 봄동 겉절이를 밭에 담아주세요. 식판에 적당량을 덜어 배식합니다. 오늘도 식사 맛있게 드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